안녕하세요. 유튜브 식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흥삼입니다. 흥삼이 엄마입니다. 아빠입니다. 네, 오늘은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좀 특별한 곳을 찾아와 봤는데요. 매일 이제 가마솥에서 부모님께서 이제 음식 만들고 준비하고 하신다고 많이 고생하셨는데 오늘은 약간 좀 특별하고 조금 그런 음식을 좀 제가 대접하기 위해서 여기 포항의 연암에 있는 바닷가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저희는 이거 바다온의 스페셜 요 프리미엄 1인에 7만원짜리 요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음식이 일단은 이게 이제 뭐 전체 요리라고 하죠. 뭐 본식 먹기 전에 나오는 그건데 코스예요, 코스. 이거부터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 먹기 전에 일단 이제 어버이날이기도 하고 하니까 카네이션 제가 달아드리고 밥 먹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을게. 예, 드시죠. 이것도 드셔. 음식이. 해삼 냉채래. 예. 조금 지나면 한 1일 내나 갈게. 다른 거 다른 거 한 번 돌리려고 그러고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뭐 이 해산물 뭐 멍게 뭐 해삼 아니 이거 해삼 네. 이거는 전복 네. 이거는 고동 네. 이거는 저 뭐야 멍게 이건 낙지 네. 그렇네. 낙지 살아있다. 들어진다, 들어져. 와, 이거. 잘 먹을게. 이런 걸 나무젓가락 해야 되는데. 이거는 무슨 생선이지? 코다리. 아, 코다리. 숟가락으로 먹어. 그래가지고 잘 안 돼. 그냥 굳이 뭐 안 찍어 먹어도 된다. 너로움하네. 어. 바다에 있는 거라서. 그래.
부끄러워가지고 잘 안 지켜. 네. 네네. 야, 이거 초밥부터 먹을래? 도톰하다. 확실히 살이 쫀득쫀득해. 맛있어. 살이 달다 달아. 맛있어 여보. 똑 설탕 뿌린 것 같아. 아, 확실히 좀 다르다. 아, 진짜 잘하네. 그리고 뭐, 그, 참돔 뭐 이런 거는 한 번도 안 먹어본 것 같은데. 연기 비싸다. 귀한 생선이거든. 자연산. 자연산이라도 많이 안 잡히는 생선이야. 맛있어. 역시 생선이 싱싱하고 좋은 거니까 네. 맛이 다르다. 입에 그 살살 녹는 게 아니고 달다 달아 씹으니까 육질이 쫀득쫀득하고. 참돔 돌돔. 골고루 먹어야 돼. 여보 돌돔 잡숴봐. 이건 진짜. 이거 먹어봐. 한섬이 먹어봐. 이건 진짜 먹기 진짜 귀한 생선이야. 좋다. 이거 잡숴. 홍삼이 먹고. 이거 먹어봐, 이거 뱃살. 네. 정말 여기 잘 왔다. 술이 안 찰 것 같다. 밤에 강남도 괜찮은 것 같아. 코스도 이야기는 하고, 바다 여기 가라. 우리 다음에 밤에 오자, 한번. 다음에 또 오자고요? 아 그래 다음에 한번 또 오자. 예, 또 와야죠. 그래. 아이고
선생님 덕분에 여기 와가지고 이걸 먹어보네. 응? 여보, 그치? 제 덕분이 아닙니다. 아, 또 치고 여러분. 확실히 근데 뭔가 좀 배가 평상시에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사 먹는 거랑은 조금 달라. 좀 다르지 아무래도. 원래 이거 생선회 이렇게 비린내 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이거 짭짤한 건데 우리는 그건 모르겠다. 비린내가 아예 안 나는데요? 그럼. 네. 그럼 다 뿌려볼까? 원래 우리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 비린내 그 자체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진짜 맛있다. 봅시다. 짠. 짠. 깻잎에서 먹으면 더 맛있는 것 같노? 응? 깻잎 향이랑 같이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예. 뭐 머리도 먹을 수 있는 건가? 머리는 못 먹어. 조리하시는 분이 회 썰 때도 이게 좀 다르게 쓰는데 여기 약간 약간 두툼하게 이렇게 신간소가 쓰였네. 그게 기술 아닙니까? 기술. 그래. 이거 앞에 남았는데 더 맛있는 것 같나? 한 조금만.
수고. 자, 우선이 왜? 먹고 두 점은 내가 먹는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잘해. 왕새우다 완전히. 와. 이거 뭐야? 양파 튀김. 양파도. 한수 배웠다. 고추도 있는데요? 아, 이거 제대로 먹어야지. 새우 진짜, 와, 큰 새우다. 씹어 보 있어. 어, 전복이고도 맛있어요. 골라. 커피 때문에 좀 엄청 먹었고. 혼자 오늘 술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은데? 제일 더 맛있는 것 같은데? 따끈따끈해. 와. 금방 튀기 나왔다, 이거. 새우도 엄청 크다. 그러니까, 왕새우야. 되게 살도 맛있는 것 같아요. 맛은 그때그때 달라요, 느낌이. 다시 내가 한 잔 줄게.
아 진짜. 머리 이게 그냥 버리면 안 돼. 그냥 밟고 머리. 이게 쑥이다. 무슨 말 이거? 제대로 된 맛이다 이거. 제대로 맛이다. 생선은 머리가 맛있다 하잖아. 응. 아, 진짜 맛있다. 쟁반물에는 사장님이 서비스로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집 매운탕이 역시 다르다. 매운탕? 한번 먹어봐. 나는 솔직히 식당에 가면 이게 매운탕이 마음에 안 들었거든.
근데 집에서 해먹는 거하고 맛이 달라가. 근데 이 집에 진짜 매운다. 이래봐, 잡사봐. 그럼 집에서 한 거하고 비슷해. 야, 웬만한 식당에 뭐. 젓가락은 왜 이렇게 건성지고 깨질 이러는데. 오늘은 이게 진짜. 제가 불러도 다 먹어야 되는데 큰 욕심이 자꾸 생기네. 이 집에 진짜 잘했다. 이 집 매운 탕 먹어볼까나? 진짜 안 맛있네. 이거 왜? 내가 물을 넣고. 물에는 이거 있잖아. 밥 엮어 이렇게 비우면 맛있거든. 그래서 채를 아주 부드럽게 이가 없어도 뭐 먹겠다. 저 친구들이랑 요 맨날 물에 먹으러 오는데요. 이 집. 진짜 맛있다. 원래 어제 오려고 했는데 어제 예약 다 차가지고 오늘 왔잖아. 맛있다. 짭지도 않아 맛있어. 그러니까 음식 짜오만 이거 딱 물에 물에가 집에서 한 거 같지? 응? 물에 하면 막 물은 너무 많이 붓잖아. 근데 배추국을 이건, 갈아야겠나? 배추국을 갈아야겠나 싶어. 얼마나 맛있는데. 일단 맛있다. 안주가 너무 좋아가지고 조금 먹어지네. 아, 입이 잘 녹았구나. 너무 많이 먹은 것 같다. 이거 한 장 끝. 그건 남겨야 되겠다. 이게 그거네. 홍시. 감도 이렇게 이러면 완전 자연 아이스크림이잖아. 꿀다 꿀. 시원한 꿀. 왜요? 정신이 바쳤던데. 다가와서? 응. 술이 확 깬다. 그냥 아이스크림 먹는 것보다 완전, 이거 완전 꿀다, 꿀. 와. 이것도 술 안 되네. 이제 뭐야. 어쩌고. 자. 자, 여러분들 너무 배불리 잘 먹었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딴 게 아니고 이제 난 이제 방에 참 한 60년 가까이 경치 생활 안 하고 살았던 거의 아닌데 이렇게 이제 경치 좋은 데서 뭐 이런 고급스러운 게 뭐 가격도 저렴하면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어린 애들도 와도 뭐 튀김이라든지 그렇지. 뭐 이런 게 다양하게 있고 어른들도 물에도 이제 좀 미가 좀 신선해서 이제 부드럽게 아주 괜찮아. 객관적으로 내가 생각할 때는 진짜 이 집이 괜찮은 것 같아. 해가 진짜 나는 마음에 들어. 해가 다른 것도 다 그렇지만 해가 진짜 마음에 든다. 아 마음에 드셨다니까 다행이네요. 제가 여기는 원래 그 고향 친구들이랑 한 번씩 여기 물회 먹으러 오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 제 단골집인데 그래도 이게 또 입에 맞으셨다니까 너무 감사 아 다행이고 그리고 너무도 감사하게도 여기 그래도 뭐 가격대가 아무래도 이게 좀 뭐 좀 있는 건데 그래도 뭐 옛날 같았으면은 제가 대접하고 싶어도 대접 못했을 텐데 그래도 이제 또 우리 유튜브 식구 여러분들이 또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런 것도 뭐 선뜻 부모님께 대접할 수 있고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거 더 맛있는 거 더 귀한 음식 많이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딴 게 아니고 아빠가 술도 한 잔 먹은 느낌이 얘기하는데 우리 가족뿐만 아니고 항상 돈 벌면 사회적으로 막 배불고 네네.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많이 사회적으로 기부도 많이 하고 네네. 난 그런 바람이 알겠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꼭 이 사회에 바람직한 큰 일꾼 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 어디 뭐 유세 나가는 거다. 그렇게 이 아저씨가 자, 여러분들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뿅! 감사합니다.